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못하죠, 요즘. 예, 저는 문화노동자로 갑니다. 연영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극도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예,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귀엽죠? 저요. 안 귀엽습니까? 예, 귀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 노래는 서럽다 꿈같다 우습다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가수는 아니고요. 보통 노동 가수라고 그래요, 저더러. 보통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나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데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에서 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요. 노래하는 문화노동자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는 몸으로 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지요? 예. 다음 노래는 구르는 돌이란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굴레를 딛고 구르자. 더러운 것들 밟고 구르자. 아, 박수 치셔도 돼요. 자유로운 세상, 오,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세상을 맘껏 구르자. 힘껏 굴러라 구르자. 우린 구르는 돌. 오, 제발 멈추지 말자. 때로는 힘이 들어 지치기도 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서로 믿고 함께 하는 게 그게 진짜 구르는 거야. 주저앉고 싶은 약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들의 세상 오 함께 만든 세상에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구르자. 힘껏 굴러라 구르자. 험한 세상을 맘껏 구르자. 예예예. 힘껏 굴러라 구르자. 우린 구르는 돌. 오, 제발 멈추지 말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밀리고 또 밀린데도 꿈을 안고 가보는 거야. 예예예. 힘껏 굴러라 구르자. 세상을 맘껏 구르자.
있잖아. 오 제발 멈추지 이 말차. 처음 듣는 노래죠? 예, 노래는 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신곡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노래가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세고 그러진 막 센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노동자들의 삶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때로는 격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평화롭고 또 사랑스러운 시기도 있고 또 정열의 열정이 넘쳤던 시기도 있고 또 때로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노래는 껍데기란 노래인데요. 예. 제가 그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포장마차에서 돼지껍데기 먹다가 만든 노래입니다. 예. 돼지껍데기를 보고 만든 노래입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을 잃었네. 거리는 회색빛 기침을 하고 화려한 빛 속으로 꾸역꾸역 사라져갔네. 49초 포장마차에 하얗게 벗겨진 돼지껍데기 잘리고 벗겨지고 찢어지면 씹어먹었네. 버리고 질켜진 채로 오늘을 버텨야 했던 그런 껍데기였네. 되고 있는가 허우적 되고 있는가. 예. 식어버리고 질켜진 채로 오늘을 버텨야 했던 그
그런 껍데기였네. 나는 그냥 껍데기였네. 껍데기 껍데기였네. 껍데기 껍데기였네. 마지막 노래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뭐 여러 선배님들한테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노동자 활동 열심히 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이씨 니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냐 라는 노래 부르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처럼 살려는 게 욕심인가? 욕심 아니죠? 힘 있으면 보호받고 힘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 안 됩니다! 치사하게 부려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니 할 말인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치사해서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열받는